마켓무버입니다. 국내 라면 업계 주요 3사의 3분기 실적 성과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삼양식품이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심과 오뚜기에 밀려서 만년 3위였던 삼양식품, 이제는 간판 라면인 불닭볶음면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삼양식품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번 3분기 매출액이 4,2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6% 급증하면서 855억 원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농심의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면서 544억 원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뚜기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3사 중에서는 삼양식품 품이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삼양식품은 2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농심과 오뚜기는 한 자릿수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출 보시면 삼양식품이 농심과 오뚜기의 절반 수준인데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닭볶음면의 해외 수출이 가장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매출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판매 단가가 높은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 이에 더해서 이제는 불닭 소스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소스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스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라면의 개념을 넘어서서 맛과 요리라는 인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롯데리아 베트남 그리고 맘스터치 일본 등에서 해외에서 불닭 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협업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프레시 불닭을 통해서 소스를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의 시동을 점점 더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영국의 런던 등 현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캠페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소스류 매출도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8.4%나 증가하면서 소스로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해외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타바스코와 같은 글로벌 핫소스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과연 한국인의 매운맛이 글로벌 핫소스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요? 활약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저희 마켓무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자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약간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뭐 관련해서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사실 테슬라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성장수의 2차전지주 혹은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금융주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자면은 두 분은 어떠한 업종을 선택을 할까요? 먼저 박수원 대표님. 저 2차전지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근데 힘이 빠지셨네요. 그래요? 네. 힘 있습니다. 네. 1차전지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도 이제 2차전지 이제 금융주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단기적인 조정력을 좀 거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전지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뭔가 또 사적을 붙이시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또 애정을 가지고 분석을 해 주신다라고 저희 좀 긍정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박수범 대표님은 2차전지를 조금 더 무게 싣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실적주들 주주환원 정책 금융주들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2차전지 쪽이 그래도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의 IRA법에 따른 이제 보조금을 좀 받게 되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국 제품에 대한 이제 보복 관세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이번에 테슬라가 서프라이즈 실적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여기서 뭐 자동차가 전기차가 얼마나 판매가 됐냐가 제가 봤을 땐 별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는 아니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ESS 쪽으로 해서 이제 판매량이 단기간에 크게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소재 쪽 회사들, 뭐 양극재가 되었든 음극재가 되었든, 아니면 뭐 그에 따른 뭐 분리막도 괜찮고, 그리고 전해질 관련 종목들, 뭐 이런 쪽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봤던 부분들인데, 뭐 실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시초가도 좋았고, 전체적 수급도 좀 양호하게 들어오는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가 대략적으로 한 10분, 20분 넘어가면서 개장한 지, 뭐 그 정도 흐름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또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이제 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업황이 안 좋아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기술력에서 다른 해외 쪽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낮다라든가 뭐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도 어떻게 뭐 정책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뭐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런 내용들이 쑥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을 좀 얘기를 해주고 그에 따른 기업들이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내용들이 뭐 특별하게 내용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데, 뭐 그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ESS 쪽도 마찬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좀 주가가 조정받았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이 제일 실망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깝긴 해요. 2차 전지 관련 주들 좀 시원하게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전체적인 업황이라든지 이런 건 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2차 전지 고르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2차 전지를 골라보았는데, 저는 이제 종목은 또 다른 걸로 한번 골라보았는데, 오늘 네. 그 두 종목이 또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일단 골라보았고, 일단 테슬라 실적을 좀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일단 뭐 주당 순이익이 0.72달러로 예상치 0.58달러를 확연하게 조금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도 27억 1,700만 달러로 3조 7,5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무려 54%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3분기 글로벌 차량 판매량이 46만 3천 대로 일단은 지금 전년 같은 기간 비교해서 6.4%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좀 확연하게 있기 때문에 요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 이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발전 저장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2%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에서 밀고 있는 에너지 발전 저장 부분에 관련 주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또 기업들이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